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Query의 애니메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메소드는 원하는 요소에 동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동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요소에는 반드시 포지션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포지션의 값으로는 뭐 릴레이티브가 됐든 앱솔루트가 됐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또한 애니메이트 메소드로 표현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자연스럽게 컬러가 색이 바뀌는 변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현재 버전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스타일 시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왼쪽 또는 오른쪽 상하에 뭐 마진 또는 패딩 같은 여백을 주고 싶을 때는 스타일 시트 속성의 이름 방식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구문 적듯이 자 예를 들면 스타일 시트에서는 마진 레프트의 경우에는 마진 하이픈 레프트라고 적잖아요. 이렇게 적지 말고 마진 레프트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연속될 때는 두 번째 단어의 첫 이니셜은 대문자를 사용하잖아요. 이런 방식대로 적어야 됩니다. 자, 애니메이트 메소드로는 모든 원하는 기능을 다 가능하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W3 스쿨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XY 뭐 보더 X 보더 위드 뭐 마진 버튼 뭐 아웃라인 패딩 위드 하이트 맥스 민 뭐 폰트 사이즈 레프트 라이트 탑 뭐 레터 스페이싱 라인 하이트 텍스트 인덴트 여기 나열되어 있는 기능만 가능해요. 여긴 컬러 기능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능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면은, 자, 두 개의 무당벌레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으로 애니메이트 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요것은요, 이 버튼을 클릭해야 이렇게 이동되도록 했습니다. 자, 새로 고침해서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자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무당벌레는 버튼을 클릭해야 움직일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은요.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검사 누르면 뜨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엘리먼트 부분을 클릭하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그 코드가 이렇게 전체 볼 수 있도록 늘어나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둬야 새로 고침했을 때에도 그 태그를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레프트 기능이 움직이고 레프트의 스타일의 값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은 밑에 있는 무당벌레는 버튼을 클릭해야 움직입니다. 자, 이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크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섹션 태그 안에 폼 태그가 있고요. 폼 태그 안에 버튼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미지는 포지션 릴레이티브 설정을 해놔야만 앱솔루트가 됐든 릴레이티브가 됐든 설정을 해놔야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작하도록 할게요. 아, 먼저 변수 설정을 해볼게요. 바 이거 바 해서 변수명을 적었고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적을 거냐면 이미지 요 이미지를 버그스라는 변수에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버그스가 두 개가 있죠. 이미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자, 버그스 중에서도 맨 처음 이미지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할 거라서 EQ0이에요. EQ0이라는 거는 인덱스 0, 즉 0번째에 있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animate. 애니메이트 메소드는 반드시 중괄호를 사용해야만 되고요. 여기에는 속성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속성에는 left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left. 현재 left 값에서 자, left가 900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죠.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속도를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자, 중괄호 바깥에서 쉼표를 하고요. 1500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 즉 레프트가 9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1.5초 동안에 도달하도록 하니까 조금 더 늦게 도달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버튼을 클릭해야만 두 번째 버그는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펑션 자 그러면 이것인데 EQ가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당벌레는 자동 실행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무당벌레는 버튼을 클릭해야 이동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